그런데 이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미국이 세게 압박할 때는 나와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옛날 미르나무 사건이라는 거 있으시죠? 기억나시죠? 미르나무 사건 때 미군 중위 하나하고 사령관이 도끼로 쳐죽였잖아요. 그 판문점 미르나무를 자르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복하기 때문에 난리가 나고 옛날에 미국이 이제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가만히 있어라. 미국이 시킨 조치는 괌에 이제 B-52 폭격기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소련이 제일 무서워하는 폭격기가 있는데 장거리 폭격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뜨면은 지구 한 바퀴 돌 수가 있어요. 항속거리가. 그게 이제 뛰어난 비행기인데 핵폭탄이 12발이 들어갑니다. 뜨면은. 이 핵폭탄 12발을 싣고 6대가 평양으로 갔어요. 뭐 떨구든 말든 마음대로 하는 거든. 그 다음에 미친한게 보나 엔터프라이즈가 보니까 원산 아빠도 들어갔습니다. 이 상태에서 들어가서 미르나무를 잘랐어요. 자른 순간에 김일성이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무릎을 부상했어요. 그리고 잘 기억하는 사람들 안 하시죠? 그러니까 양자 측면에서도 이 정도로 압박한 무릎을 압박을 없어요. 폭탄이 스물 몇 발이 지금 평양상으로 들어오는데 거기서 까불나도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런 케이스가 이제 압박의 얘기인데 지금 현재 뭐 양자 측면에서 핵폭탄을 뭐 투어나가서 그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최대 수준의 압박을 하는 게 부담이 좋다.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최대 수준의 압박을 하냐 하는 문제인데 과거에 1990년대 초반에 노태우 대통령 때는 최대 수준의 압박이 이렇게 성공적이었는데 지금은 무슨 변수가 변했길래 최대 수준의 압박이 가해지지 않는가 하는 걸 일단 생각하겠죠.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중국, 러시아도 우리보다 북한보다 우리보다 가깝죠. 저는 안보 2회의 측면에서는. 그런데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교환 불가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철저히 북한 뒤에 있어요. 이번에도 홍동성명 보셨죠? 이문만 대통령 보고 양다리 거치겠다는 건 분명히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뭐 우리가 가깝다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경제적으로 가까운 거 가지고는 안보 문제 해결하는 방안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결국 최대수준의 압박이라는 게 중국을 한 번 더 끌어들여야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한소수교, 한중수교는 우리 흔한 얘기로 약발이 떨어진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약발이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약발이 있었는데 안보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하니까 중국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국을 어떻게 움직이냐 하는 문제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흥미로운 사례 중에 하나는 친부라는 방해를 해요. 그렇죠. 뭐 친구가는 사람도 가장 눈에 가시가 주한미군이니까 미군이란 존재니까 방해를 하면은 오토매틱하게 친구가 납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친북을 하는 논리를 난 정확히 들어본 적이 없고 왜 친북을 해야 되는지 그 반작용으로 방해를 하는 이유를 난 들어본 적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왜 친중을 해야 되는지 이유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냐면 이거는 순수 감정적으로 날리는 편이기 때문에 감정은 논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많은 논문을 읽어봤는데 바로 이 행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규명한 논문은 대한민국 아직 없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반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면 저 같은 건 30개 이상 쓸 수 있어요. 반대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 보시죠. 중국이 어느 정도 강한가? 여러분 대충 많이 세례를 해서 어우 큰 나라죠. 어우 옛날에 우리나라가 찍소리 못하고 오랫동안 살았거든요. 그 조금만 움직이면 뭐 오금이잖아요. 장군으로서. 오늘 퀴즈를 내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중국말을 안 들은다고 해서 중국은 어떡할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우리한테 직접 퍼니시 처벌을 할 수 있는 게 있나 보세요. 없어요. 제 머리로 계산하는 건 없어요. 없습니다. 집에 가서 잘 생각해보세요. 생각나면 저한테 해보세요. 이 논쟁은 그 3년간 내가 친중하는 놈들한테 물어봤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파도면 되더라고요. 옛날에.
마늘 파는 때 우리가 얻어놨어. 마늘 파는 때 우리가 뭘 얻어놨어. 증거도 없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1월 말에 책이 나오는데 거기 자세히 썼으니까 혹시 나중에 부담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압박할 틈이 없어요. 왜 없냐면 힘이 약하고 힘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투산시켜야 돼요. 실제로. 현장에서 투산시켜서 정확히 그 힘이 여기 받아가야 돼요. 그 우리가 힘의 투산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 투산 능력을 안 갖고 있어요. 중국에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괜히 엄포가 넘쳐. 근데 그 엄포에 우리나라가 말려 들어가는 현상이 있다는 게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 당장 액션을 취하면 힘을 투사시킬 수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린 우리나라 이 정도 날려보내는 건 한 달이면 충분해요. 미국 힘으로 뭐 이 정도 엎어버리는 건 이유도 없어요. 일도 한 달이면 충분해요. 제가 오바마 말하는 건 한 달이면 이거 막을 수 있어요. 완벽하게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그게 힘의 투산 능력이에요. 근데 중국이 그게 없어요. 그럼 그 힘의 투사 능력을 갖고 있는 국가가 놀랍게도 북한부터 왔어요. 그래서 그 북한 뒤에서 곁에 숨어서 북한을 끝까지 안 내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 심지어 미얀마 같은 나라 있죠? 미얀마에서 도망갔죠? 미국으로. 그죠? 양다리 걸쳐서 도망가기 시작했죠. 그 힘의 투사 능력이 정확히 없거든요. 중국에. 힘의 투사 능력이 있으면 미얀마에도 미얀마에 정확히 힘이 투사가 되면 미얀마가 어떻게 도망갑니까? 도망가자마자 맞을 텐데. 우리가 미국한테 못 도망가는 건 도망가자마자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권력 형태로도 미국으로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중국은 그 능력이 없어요. 단지 북한. 북한에 대해서만 영향력이 있는데 그것도 절대적인 영향력도 아니고 북한이 미국 쪽으로 붙을까봐 단단히 선을 해주고 단단하면서 지금 외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무슨 일만 있으면 약간 신경적으로 봐서 말하죠. 여기다 보세요. 북한 김정일이 죽으니까 뭐 후진다오 그래서 정치국 상륙에 아무리 다 갔더라고요. 무슨 센쇼를 하는지 여러분 화면만 갔으면 됐지. 그건 무슨 얘기예요?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프레자일하고 자기네 영향력도 한계가 있는데 한국, 중국, 일본 야 건드리지 마라. 어? 내 더 뒤에 있으니까 하고 엎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단 오버 액션이 나오는 건 무조건 미약성이 취약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 그 유치약성을 어떻게 활용하냐 하는 게 우리의 전략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한중 FTA였죠? 거기다가 이제 계속 시작한다 그러는데 그건 자기 선택은 아니다. 절대로. 그냥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 외교부 수석하고 외무장관 그 부인장이 그걸 추진하는 거 아닌데 논리를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일단 시작한다 그러니까 괜찮아요. 10년간 끊는데요. 진짜 시간 끊는 거 상관없어요. 뭐 이 핑계 잡혀서 농민 가끔 여기 와서 대모하라고 그러고 왜냐면 민주당에서 해야죠. 이번에는 한미 FTA 그렇게 반대했으면 이번에 한중 FTA 반대를 해야지. 농민 뒤집어집니다. 우리나라. 한중 FTA는 우리나라 농업 다 망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여기도 앞바다에 앞광장에서 농민들 손 들고 와서 꽹가를 치고 한 일을 하다가 대충 시간 끌고 뭐 무산시키면 되는데 이건 왜냐면요 한중 FTA는 경제적인 문제는 아닌 거죠. 완전히 외교 전략 문제인데 한미 FTA가 너무 껴안으니까 파고든 거예요 중국이. 그 이상 이해가 아닙니다. 일본도 지금 미국이랑 같이 포위망하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근데 아시아 태평양 경제 공동체라는 게 TTP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일본 참여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중국만 빼고 베트남까지 묶어가지고 농땅 묶어가지고 중국도 왕따 시키고 있다는 거죠. 이게 아프기 때문에 지금 한국을 끌어오는 거예요. 왜 이번에 왜 후진다고 왜 한국 FTA를 왜 그렇게 강력히 요구했겠습니까? 요구했을 때 이유가 있죠.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 내지는 한미 관계가 근본적으로 배치됩니다. 그런 짓은 하지 않는 게 좋은데 일단 하다 주는 거 보면 한번 이번에 가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곧 내가 뭐 하겠다는 발대만 와야지. 뭐 교섭을 제시하겠다는 얘기하는데 그건 저 역학도로 생각하면 아주 큰 스텝입니다.